이번 주에 진행할 코딩 실습 파일을 팀 주피터의 큐패스로 올려두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이 클론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피닉스 파일이고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코딩 시작할 텐데 파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앞으로 이번 주에 코딩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역 통합 여권에서 QUP Quarantine Unified Passport 실습 주제예요. 이름을 전제 여권인데 조금 다른 이름을 지정한 이유는 이전에 우리 코딩했던 내용하고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아예 별도의 이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이게 상용 제품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이전에 우리 코딩했던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놨을 뿐입니다. 코딩 목표를 간단하게 좀 보죠. 읽어보시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목표는 전 세계가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여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역 기능을 추가한다는 거죠. 방역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은 코비드-19 확산을 위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승객들에 대한, 공항 승객이죠. 에어포트 승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미그레이션 오브 서비스니까 각국의 이민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그러시면 되겠죠. 그죠? 각국의 출입국 관리소가 상호 연동되도록 항상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입출국하는 승객들에 대한 정보와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동일한 하나의 통일된 쿼런틴 방역과 이민국 수속 출입국 수속이죠. 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구성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실습 주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항목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는 내용이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70억 인구로 상정을 하죠. 70억 인구로 상정을 해서 이 사람들 중에서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항에 들어서기 전에 2주간의 행적 그렇죠? 그리고 공항을 빠져나간 뒤에 2주간의 행적 그러니까 비행기 탑승 전 2주간의 행적과 도착 후 2주간의 행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구성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용자들이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은 액티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액티브. 그래서 액티브와 인액티브를 오가면서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할 거예요. 근데 70억 인구를 상징을 하는데 실제로 이 중에서 절반인 35억 인구가 와이파이에 접속했다. 혹은 모바일을 통해서 웹에 접속했다. 그런 경우는 뭐 없겠죠.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시스템 디자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항에 있습니다. 공항에서 모든 승객들은 각국의 정부가 승인한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건강증명서, 그것도 전자문서 형태죠. 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서티피킷을 발급하는 알고리즘도 우리가 코딩을 할 거예요. 가상의 병원, 죄송합니다. 어떤 가상의 병원들과 공항들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을 보시면은 만약에 어떤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된 국가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미국인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 이틀 지나서 울산에서 확진되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미국인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 정부는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행적과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는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에서도 도착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동선과 접촉했던 사람들과의 어떤 선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고생하는데 이것이 실시간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0번 시스템 코딩이에요. 다음에 다음 번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 사람이 일주일간 자기 비용으로 어떤 격리를 되어야 된다. 격리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격리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한국 정부가 부담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기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은행 계좌로부터 관련되는 한국의 호텔이나 격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련되는 비용이 자동으로 결제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추가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어떤 글로벌한 뱅킹 시스템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번 주에 같이 코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데이터가 절대 위조나 변조될 수가 없도록 한번 기록된 것은 절대 삭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에 실제로 진행할 코딩 실습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과연 100% 다 완성을 할지 아니면 얼마나 완성할지는 이번 주말 토요일쯤 되면 알 수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이 중에서 각 기능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구현은 못하지만 각각의 기능들을 한 50% 수준까지는 다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